노인 대중의 50중 47중이라 하기도 하고 50중인 그 47중 그분 가운데 오늘 할 부분은 월천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량 없는 월천자가 있으니 월천자는 내나 이분은 바로 달에 대한 그 천왕이죠. 밑에 보면은 일천자가 또 나오죠. 일천자는 태양에 대한 천왕이니까 태양신 같은 거고 월천자는 바로 달을 맡은 그런 천주죠. 사천왕천에 내나 속하는 그런 천주죠. 다시 한량없는 월천자가 있으니 이른바 월천자 하왕계광명천자 광명까지가 이름이죠. 하왕계광명월천자 월천자란 말이 다 생략된 겁니다. 밑에는 또 중묘정광명천자 세간심을 안락케 하는 안락세간심천자 수왕 안광명 천자, 시현 청정광 천자, 보유 부동광 천자, 성수왕 자재 천자. 별이죠. 별을 성수라고 하는데 성수 별의 자재한 그런 천자죠. 정각 월천자, 대위광명 천자, 그와 같은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었으니 그분들이 지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보리장에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모두가 다 중생의 신보를 부지런히 현발을 하시니라. 중생의 마음 보배를 나타내어 개발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불사를 많이 한다. 불교에 대한 큰 그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그 뜻이죠. 신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장 천진만물 중에 제일 보배이기 때문에 그걸 신보라고 합니다. 달마대사가 어려서 말씀하신 게 있죠. 신보란 말. 27조 이분이 반야다라 존자 그분이 달마대사 스승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달마대사가 더 이름이 더 있죠. 서가열의 제자 가섭존자가 제1조 그리고 경을 결집하신 안한존자가 제2조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1조 2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한존자 제자가 상라하수
세 번째가, 네 번째는 우바국다. 그렇게 해서 반야다라 존자까지가 27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나오셔가지고 선법을 펴신 달마대사는 반야다라 존자의 제자로서 제28조요. 육조스님은 그렇게 치면은 33조입니다. 중국에서 육조를 치는데 달마를 1조로 치고 해가가 2조, 성찬이 3조, 또 것이 이제 도신이 4조, 홍인이 5조, 해능이 6조. 그렇게 해서 이제 달마가 초조가 된 거죠. 그런데 달마대사가 남인도 향기왕의 셋째 왕자로서 출가하신 분인데, 출가하시기 전에 반야다라 존자께서 그 왕궁에 출입을 하시고 그 왕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국사객이죠. 국사로 계셨습니다. 남인도 향기왕의 국사요. 반야다라 존자께서. 그런데 왕자가 서 있는 가운데 달마 대사가, 그때는 달마 대사라고는 안 하죠. 보리달마지 그냥. 보리달마께서 가장 총명이 뛰어나고 선근 공덕이 가장 수승하고 지혜가 가장 출중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향기왕께서 가장 값진 그 구슬을 반야다라 존자에게 선사를 했어요. 구슬이라면 뭐 시시한 구슬이 아니라 명주로서 가장 그 요즘 말하면 100만 불짜리 그런 구슬을 바쳤는데, 그래서 반야다라 존자께서 그 구슬을 가지고서 왕자 서희에게 다 물어봤어요. 첫째 왕자한테 물어보니까 첫째 왕자가 말하기를, 그 구슬은 세상에 둘도 없는 구슬입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도덕이 높으시니까 그런 구슬을 받을 만한 그런 덕이 높으셔서 그 구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둘째 왕자한테 또 물어보니까 반야다라 존자 구슬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요. 그때 모두 왕자들이 다 어린데, 역시 똑같이, 형과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때 달마대사는, 보리달마는 출가하기 전인데, 그때 나이가 7살밖에 안 되었어요. 어린 나이인데, 그 구슬을 보고 이 구슬이 어떤 거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첫째 왕자하고 둘째 왕자 형들은 가장 세상에서 둘도 없는 보물이라고 하면서, 스님께서 도덕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달마대사에게는 그런 말씀을 물으니까 달마대사는, 그것은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보물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보물이냐 하고 이제 반야다라 존자께서 그 보리달마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보배라면 마음의 보배가 제일입니다. 이 보배가 아무리 좋다 해도 마음이 보배라고 인증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는다면 보배 가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장 최고 보배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신보가 유체라, 달마께서. 그까진 보석 따위 그런 것은 보배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 세상에는 마음 보배, 마음 보부를 불교에서는 불보라 법보라 하지요. 이걸 불보라고도 하고 법보라고도 합니다. 참보 가운데 그걸 수행을 하고 연구하는 그것을 승보라고 그러지요. 마음법에가 가장 최고라는 것. 이건 달마가 답변한 겁니다. 달마가 이렇게 답을 했죠. 그래서
반야다라 존자께서 저 셋째 왕자가 참 뛰어난다고 칭찬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 셋째 왕자를 자기 제자를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때가 되지 않아서 제자를 삼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때가 되니까 그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향인도 뭐야 향기왕도 떠나시게 되고 그 달마대사 어머니까지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까 그때가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거죠. 다른 왕자들은 막 울고불고 막 슬피 애통하는데 보리달마 그 셋째 왕자는 울지도 안 하고 그 영전에 턱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참 지극한 그 마음이 말이죠. 정신이 집중돼가지고 삼매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지극히 그 애도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말도 없이 눈물도 흘리지 않고 삼매에 들었어요. 그러니 보통 뛰어난 분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상을 다 치리고 3년상 끝난 다음에 출가를 하겠다 해서 반야다라 존자에게 제자가 되어가지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장 최대의 법을 중국에 패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반야다라 존자께서 중국에 가기는 가되 중국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다. 너를 해칠 사람도 있을 거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역경을 고초를 겪어야 되는데 그래도 좋으냐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나오는데 배를 타고 나왔어요. 배를 타고 3년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3년을 나와가지고 양무제라는 임금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가 뜻이 안 통하니까 숭산 소림사에 가가지고 9년 동안을 소림굴이 있어요. 9년 동안 거기서 참선을 하고 계셨잖아요. 소림사까지는 갔는데 나는 그 소림굴까지는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걸어가려면 한참 되는데 한 바라 보이더만 소림사에서 보니까 그 동굴이 보이는데 소림사는 무술 도자이고 거기는 뭐 무술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뭐 수도 없어요. 영화에 늘 나오죠. 소림사 뭐 무공하는 거. 그런데 그 스님들이 무술하는 것은 나는 못 봤고 거기 이제 스님들이 무술하는 것은 직접 보여주지 않은데 그때 방학 때라서 내가 8월 달에 갔는데 학생들 수천 명이 그 밑에 운동장에서 막 칼 들고 이렇게 총을 들고 막 훈련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대요. 그것이 장관이 돼요. 수천 명들이. 그래서 소림사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다 거기에 와서 무술 훈련을 방학 동안에 수련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뭐 주먹자랑 해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놓죠. 그리고 소림사에 가보니까 소림사 불국사보다 더 큰데 그 무술 그 이렇게 연습하는 모양을 동상으로 그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거다 그냥 수십 개를 이렇게 무술하는 것을 낱낱이 이렇게 동상으로 꼭 저 시황견의 명부 시황견의 십대왕 동상처럼 그렇게 하는데 무술하는 동상으로 수십 개 근 백여 개를 해놨어요. 그게 기적이더만요. 그런데 달마대사 거기서 숭산 소림사에서 거기서 계신 거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9년 만에 해가대사를 만나셔가지고 도를 전하셨죠. 나중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달마대사가 사약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기 전에 양무제한테 밑비가지고 숭산 소림사로 오실 때는 양자강을 건너올 때 갈대잎 타고 갈대를 던져가지고 갈대잎 타고 건너 오셨죠. 그런데 달마대사가 돌아가신 후에
3년 만에 송상훈이라는 그 송상이 거기서 서역 천축국에서 갔다 오다가 달마대사를 만났어요. 총령이라는 고개에서. 총령은 중국과 인도 접경인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스님께서 왜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인도에 고국에 돌아간다. 중국에는 인연이 다해서 고국에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로가 섭섭하게 작별을 하고 떠나는데 그때 보니까 지팡이에다가 가죽신 한 짝을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섭섭하다고 중국에 더 계시지 왜 그렇게 빨리 가십니까 하고 무한히 참 그 서운한 기분으로 전송을 했는데 이제 중국에 와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달마대사를 만났다고 하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달마대사가 지금 사약받아가지고 돌아가신 지가 3년이나 되는데 무슨 놈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직접 봤다고. 그래서 달마대사 묻은 묘를 파봤거든. 묘를 파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기에 다행이지. 육조신도 지금 화장을 안 했잖아요. 그 몸이 탑에다 모셔놓았다가 그게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금 남아사란 절에 그대로 모셔놨습니다. 달마대사는 이제 묘를 파보니까 빈 널이라요. 널에 텅텅 비어있고 그래도 그 가족신 중국 사람들은 가족신을 신잖아요. 가족신 한 짝만 놔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도 되는데 일부러 그 표시로 그러니까 그 저 송상이 저 총령에서 보니까 가족신 한 짝을 어깨에다 메고 지팡이에다 메고 가시는 것을 보셨거든. 보았거든. 그래가지고 그 탑을 웅인산에다가 그 가족신을 모셔가지고 탑을 세웠습니다. 부활을 3년 만에 부활을 가신 거죠. 그래서 지공법사라는 큰 스님이 원효대사 이상가는 그런 도력이 높으신 지공법사가 양무제 때 아주 참 큰 도인인데 지공법사는 죽은 고기 먹고 산 고기 내놔요. 그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무예행을 걸림없는 걸뱅이같이 뭐든지 닥치는 대로 막 자시고 닥치는 대로 걸뱅이처럼 살아도 도가 참 대단히 높은 분인데 양무제가 이제 달마대사 보고 물었지요. 아니 이것이 이제 달마대사를 지공스님한테 그러니까 지공스님이 답하시기를 달마대사가 누구신지 대왕은 모르실 거라고 모른다 하니까 처음에 양무제가 참 달마대사를 만나가지고도 자기 자랑만 하다가 말이죠. 지임이 평소에 그 절을 많이 짓고 또한 불교를 많이 받들고 또는 탑을 많이 세우고 한 5만 개 절을 짓고 5만 개 탑을 세우고 이 대장경을 5만 부를 찍었어요. 그리고 불교를 지극히 받들고 도교를 다 추방하고 그렇게 불사를 많이 하고 신심을 내서 그야말로 참 공덕을 많이 닦았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소무공덕이라 조금도 공덕이 없다고. 그러고 보니 기분이 안 좋죠. 양무제라는 임금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것이 가장 최고가는 진리입니까 하고 또 물으니까 확연히 최고가는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짐을 상대한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모르겠다. 갈수록 태산이라. 그래가지고 양무제 임금이 달마대사를 별볼 일 없다고 자기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고 자기 공덕을 칭찬해주고 자기를 좋게 말해줬으면 그 나라에서 법을 폐기에 좋았을 건데 그냥 양무제가 달마대사는 그냥 별로 상관없이 멀리 해버렸어요. 그래서 숭산소림사로 갔거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양무제가 지공법사에게 물으니까 지공법사 답하시기를 관세음보살 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 관세음보살 후신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달마 그렇죠. 석가모니 다음으로는 불조할 때 부처님은 석가모니고 조사야 중에서는 최고가 달마요.
조사는 달마죠. 주로 달마를 많이 말합니다. 육조까지 모두. 육조니 마조니 모두 그런 분들이 다 조사지만은 부처님은 석가모니고 조사는 달마라요. 불은 석가모니고 조는 달마. 그럴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음 보배가 가장 최고라고 말씀한 어린 동자 쪽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참 뛰어난 명답이죠. 다시 한량 없는 일천자가 있으니 일천자는 태양신 택이죠. 이른바 일천자, 광염한 천자 다 일천자입니다. 수미광 가의 경당 일천자, 이구보 장엄 천자, 용맹 불퇴전 천자, 묘화영 광명 천자, 최승당 광명 천자 다 열 분을 지금 대표자를 말합니다. 보계광명, 보계 보광명 천자, 광명한 천자, 지승덕 천자, 보광명 천자, 그와 같은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그분들이 다 일천자가 모두 부지런히 닦아익혀서 불법을 부지런히 닦아익혀가지고 중생을 이익하여 그 선근을 더하게 하시니라. 태양도 참 고맙죠. 태양이 없으면 빙판이 되어서 못 살 겁니다. 곡식도 심어 먹을 수도 없고. 다시 한량 없는 삼십삼천왕이 있으니 삼십삼천왕이 제석천왕입니다. 옥황상제 사천왕의 우두머리가 사천왕은 부하고 사천왕에서 각각 일곱 하늘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천왕이 안 나왔죠? 사천왕이 안 나오는데 사천왕은 내나 월천자, 일천자 중에 들어가니까 사천왕은 지금 생략되었죠? 사천왕에서 각각 부하를 일곱 천왕을, 일곱 칠천을 통솔합니다. 대통령 가듯이 경전에 보면은 그 33천, 32천 이름이 다 나와요. 불교 잡지에 일정 때 불교 잡지에 나한테도 그 가지고 있는데 32천이 다 나와요. 무슨 천, 무슨 천, 무슨 천. 그게 이제 4천이 강령 7천 하니까 4,7은 28. 28천이죠. 28천에다 이제 4천까지 보태면은 32천. 4천하고 또 28천. 이렇게 해서 32천입니다. 플러스 32천. 뭘 이렇게 써요? 복잡하게. 그러면은 전부가 33천입니다. 도리천하고. 도리천이 제석천이요. 사천왕보다 더 높은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을 제석천이라고도 하고. 별명이 33천이라요. 32천을 다 통솔하니까 자기까지 해가지고 33천이요. 제석천왕 부하가 동서남북 사천왕, 동서남북 사면의 사천왕이 각각 7천석을 거느리니까 그렇게 합치면은 32천이고 도리천 제석천왕 거기까지 제석천까지 합해가지고 33천입니다. 그러니까 도리라는 그 말이 33천이라고 번역합니다. 제석천인데 도리천은 제석천 아시죠?
온오제사가 이제 탄생한 데 가면은 제석사 절이 있죠. 그 제석입니다. 단군이 내나 석제 관인의 손자인가 뭐 아들인가 되는데 석제 관인이라고도 해요. 별명이. 석제라고도 하고 제석이라고도 하고 석제 관인. 환웅이라도 하고 환웅 단군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석제 환인 환웅이라도 하고 단군이 이계통이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제석천왕 그 직속이라요. 한량없는 33천왕이 있으니 도리천이죠. 석가 인다라 천왕과 석가 인다라과장은 범어라요. 인다라라는 것이 내나 33천 제석천왕을 말합니다. 석가라는 것은 능인이죠. 유능하고 인자하다. 능인. 석가문 능인해인 삼매 중 하나는 그 석가하고도 이름이 같죠. 그러니까 원래 석가족 석가 조상 중인도 가필라에 석가족의 조상도 그 하나님에서 나왔다는 그런 그 의미로 된 거예요. 다 어디나 친화로들은 하나님한테 다 두죠. 어느 나라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맨 처음에 천왕씨 아니요?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 요소씨 다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적을 두어요. 인도의 그 범천 범의 사상이 다 범천이라는 하나님이죠. 기독교도 내나 천주교도 하나님이다 적을 두지 않아요. 석가족도 적을 하나님이다 둔 거예요. 천왕과 보칭만음 천왕 자목복의 천왕 보광당 명칭 천왕 발생희락계 천왕 가해락 정염 천왕, 수미성음 천왕, 성취염 천왕, 가해락 정화광 천왕, 지란 천왕, 자재광명 능가고 천왕. 그것까지 이름이요. 자재광명 능가고 일곱자가 자재광명으로 능이 가고하는 천왕. 그와 같은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었으니 그분들이 모두가 다 부지런히 일체 세간의 광대한 업을 발기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광대 무변한 세상의 그 많은 사업들을 발기시켜서 돕고 다 여러 가지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말이죠. 여기는 천주들만 지금 나옵니다.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천주들이죠. 다시 한량없는 수야마 천왕이 있으니 제석 천왕 다음에 수야마라는 천왕입니다. 수야마가 뭐냐면은 치분천이라 번역합니다. 치분. 요깨천만 쓴다면은 이런 거죠. 요깨천은 쓸 필요가 있죠. 요깨 육천. 요깨 천상이 여섯이요. 여섯인데 첫째가 사왕천, 둘째가 도리천, 아까 33천 하는 거, 셋째가 치분천. 이걸 야마라고 그럽니다. 수야마. 넷째가 이제 치분천, 야마천, 도솔천, 미륵보살 계시던데 지족천이라고 번역하죠. 만족을 아는 도솔이란 말이 지족이죠. 화락천,
하화 자제천. 여기서 가암경을 여기서 설했죠. 여기하고 또 여기하고 지금 80 가암경에 보면은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설법하는 게 나오고 도솔천에 올라가서 설법하는 게 나오고 타화 자제천에 설법. 요게는 우리가 사는 욕심의 세계에서 가장 인간하고 가까운 세계가 사왕천이고 그 다음에 2층이 두 번째 하늘이 도리천. 세 번째가 야마천. 야마천을 번역하면 치분천이라고 그래요. 치분이란 말은 거기는 해와 달이 비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알기가 어렵죠. 그 대신 연꽃이 피는데 연꽃이 오므라지면 밤이고 피면 낮이라요. 연꽃 가지고 시간을 측정해요. 그래서 그걸 치분천이라고 그래요. 1월의 강명이 그는 못 미치는데요. 그 다음에 도솔천, 미륵보살이 계시던데 네 번째죠. 도솔천. 지족천이라고 번역합니다. 화락천,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궁에서 칩지품을 설했죠. 원칙은 저 하늘마다 다 가셔서 설법을 하셨을 건데 이 하음경이 약분 하음이라서 가장 줄여진 가암경이라서 여기 욕계 육천 가운데는 세 군데에서만 설법하는 게 나오지 원칙은 다 해야 맞지 않아요? 중본 하암이나 하본 하암에는 나왔을 거예요. 이건 약본이라서 줄여진 거라서 그것이 안 나오죠. 다시 한량 없는 수야마 천왕이 있으니 이른바 선시분 천왕 좋은 시간을 치분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치분입니다. 수야마가 가해락 광명천왕 무진해 공덕당 천왕 선변화 단음천왕 조기 대광명천왕 부사의 지혜천왕. 그 천왕은 어마어마하네요. 부사의 지혜천왕이니 윤재천왕 배꼽제자요. 배꼽 배꼽이 빙빙빙빙 바퀴같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윤재천왕인가 보죠. 사람 배꼽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쑥 들어가서 살구 하나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좋은 길상이라고 합니다. 배꼽이 푹 나온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관상학적으로. 그러니까 배꼽은 조금 들어가가지고 함해가지고 재함 입행이라 살구 하나 들어갈 정도면 대길상이에요. 배꼽은 약간 들어가는 게 좋죠. 각자 한번 배꼽 관상 한번 보세요. 배꼽 있게 풍 나온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머니가 처음에 배꼽 뛸 때 잘못 뛰어가지고 그래요. 배꼽이 이 정도 들어갈 정도로 푹 들어간 게 좋다는 거죠. 적어도 설구치 정도는 들어갈 정도가 되는 게 좋죠. 윤재천왕, 광염천왕, 광조천왕, 보관찰 대명칭 천왕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다 광대한 선근을 부지런히 닦아익혀서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풍족하니라. 희족한단 말이죠.